오늘은 가을 숙회로 맛있는 꽃게탕 만들어 볼게요. 조미료 없이 진한 국물만 내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. 물 1리터 넣고 멸치와 다시마로 다시물을 내주세요. 물이 끓으면 다시마는 건져내고 약불로 5분 더 끓여주세요. 무 한쪽, 대파 한 뿌리, 찌개용 두부 한 모, 청양고추 한 두 개 준비해주세요. 봄에는 암개가 맛있고 가을은 수개가 살이 꽉 차 있어서 맛이 더 좋아요. 잔발은 잘라내고 먹기 좋게 집게다리도 떼어내주세요. 솔로 구석구석 씻어주고 게 딱지를 떼어내주세요. 아가미를 제거하고 다시 솔로 깨끗이 씻어주세요. 등딱지에 고여있는 물은 버리고 붙어있는 내장은 버리지 마세요. 내장이 들어가야 국물이 맛있어요.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 내주세요. 가을 숙게라 살이 이렇게 꽉 찼어요. 잘라낸 다리는 껍질 조각이 있을 수 있으니 잘 헹궈주세요. 다시물 넣고 먼저 고추장 한 큰술 풀어주세요. 손질 한 개와 내장 넣어주고 무도 넣어주세요. 10분 정도 바글바글 끓여준 뒤 두부 넣어주세요. 다진 마늘 한 큰술, 고춧가루 한 큰술, 다시 5분 더 끓여주세요. 맛있는 냄새가 진동해요. 국간장 두 큰술, 액젓 두 큰술, 마지막으로 청양고추, 대파 넣어 끓여주면 국물 맛 끝내주는 맛있는 꽃게탕이 완성됐어요. 정말 맛있어 보이죠? 다시물로 맛을 내서 국물 맛이 더 진하고 맛있어요. 꽃게탕 만들기 어렵지 않죠? 꽃게 손질이 어려우시면 손질된 꽃게나 냉동 꽃게를 쓰셔도 좋아요. 도움이 되셨나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